표창장이에요?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받은 표창장이었다. 우와. 과거 환경미화원이 맞았을 뿐만 아니라 표창도 여러 번 받았던 아저씨. 2001년도부터 요원 받고 나서 17살 계속합니다. 아, 이렇게 지금 굳으신 거예요? 예, 예. 아이고, 손 후이도록 일하십니다, 나는. 그런데 그토록 성실과 책임감을 인정받았던 아저씨가 지금은 왜 거리의 의문남이 돼버린 걸까? 아까 다 터진 그거를 바로 입고 나갔는데. 누구라고 물 먹고. 이미 해질 대로 해진 환경미화원 옷을 하루도 벗지 못하는 남편. 아내는 속만 까맣게 다 들어간다. 나는 안 나갔으면 좋겠어요. 남들 보기에 그렇고. 안쓰럽고 불쌍한 생각도 들고. 크게 내세울 것 없는 직업이지만 환경미화원을 천직으로 알며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해왔다는 아저씨. 하지만 갑작스러운 구조조정으로 아저씨는 직장을 잃게 됐다고 했다. 안타까운 건 실직의 충격을 아직도 마음에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지금도 같은 옷을 입고 매일 거리에 나서는 이유 역시 그 때문이었는데. 그렇다면 거리의 종이배 나무, 그건 또 아저씨에게 어떤 의미일까? 처음에는 요 부분에 잘라 나간다. 요 고기가 파이라서 고기 실어서 그래 하나씩 붙인 전체적으로 다 붙인 가지에 잘란 부분. 직장을 잃고 거리에 나왔을 때 우연히 눈에 띄었던 상처 입은 벚꽃나무, 그 모습이 아저씨는 유독 안쓰러웠다고. 자신하고 나무하고 비슷하게 투사하셔서 이렇게 이런 행동을 하시면서 위안을 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나무의 상처를 가려주고 싶어 종이배를 붙이기 시작했다는 아저씨. 그렇다면 아저씨 마음에도 종이배를 선물할 순 없을까? 한 번 더 관심 가져주시고 말도 조금 걸어주시고 감사의 표현도 좀 해주시고 하는 부분이 외부하고 소통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요. 환경미화원을 천직으로 알며 지금도 거리에 환경미화원으로 살아가고 있는 아저씨. 아, 조세원 커피 아니야, 아저씨. 덥잖아. 아니, 고마우니까 우리 가게에 자주 매일 이렇게 청소를 해주시거든요. 이번 기회에 그 마음까지 알게 된 이웃들. 우리 마을이 이래 정말 깨끗해요. 그분 때문에 고마운 마음을 전달하고 싶어 이래 만들었습니다. 명예 환경미화원으로 인정하며 이웃들이 선물한 건 다름 아닌 깨끗한 출근 의상. 머리도 묶으시니까 훨씬 보기 좋네요. 다른 네. 사람 같아요. 색깔도 예뻐서. 젊어지셨어요? 네. 젊어지셨어요. 그래요? 네. 기분 좋은 출근길. 한시 반 넘으면 돼요. 빨리 가야 돼요. 아, 그래요? 네. 알아주는 이 하나 없을 때도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거리를 쓸었던 아저씨. 행복할 땐 언제예요? 행복할 때요. 네. 청소 아침 새벽에 일찍 넣어가지고 다 마치고 집에 갈 때 그때가 제일 기분 좋습니다. 거기가 보면 항상 깨끗하고 남이 봐도 깨끗하다고 보면 칭찬을 많이 듣고 이랬습니다. 아저씨는 지금도 환경미화원일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네, 사실 아저씨는 지금도 본인이 공식적인 환경미화원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행동을 말리는 일도 그렇고 자세히 상처를 들여다보는 일도 굉장히 쉽지 않았다고 하네요. 하루에 17시간씩 청소를 하시느라 아저씨는 매일 2, 3시간밖에 주무시지 못하고요. 허리 통증까지 심한 상태라고 하는데 그런데도 거리를 청소하고 퇴근하실 때가 가장 행복하시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행인 것은 이제 이웃들과의 교류가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종이배가 나무의 상처를 감싸주었듯이 이웃 간의 그 따뜻한 관심이 이 방재 씨의
그 마음의 상처를 감싸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